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상황이나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복장을 잘 맞추어서 갖출 때, 그때 이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씁니다. 뭐 복장 규정, 복식 예절,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뿌리 내린 옷 입는 예절, 뭐 그런 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드레스 코드를 말할 때 흔히 TPO라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T는 타임입니다. P는 플레이스, 장소, 그리고 O는 상황, occasion. 그래서 이 시간과 시기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그런 의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드레스 코드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곳이 있다면 학교와 군대입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벌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군에서는 전혀 다른 복장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옷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 유행을 따라 우리가 계절에 맞게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입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업복을 입고, 또 파티에 나가거나 행사나 예배 때는 또 그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로마서 13장의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를 때가 되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물론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방탕의 어둠에서 깨어나고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지만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으니까요. 세상적으로도 온갖 부귀영화와 호사를 그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영적으로 깊은 밤을 맞고 있었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드레스 코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르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린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신앙인으로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성도다운 그런 믿음의 옷 매무새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시기, 때와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씩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가 다 여기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딱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눈치 없는 사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이 시기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 표현된 이 시기 혹은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은 크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누굴 만나겠다 하는 이런 인간이 계획하고 작정하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고급 시계를 보면 시계라고 쓰여 있지 않고 크로노미터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크로노스 미터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럼 카이노스의 시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차원이 다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인간적 시간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그런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늘릴 수 없고 변경도 더 달라질 수도 없는 절대적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이 너희가 마땅히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적인 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여져 있어서 그 시기, 그때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죽음도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야말로 정말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우주적인 재림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만큼도 그 시기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임박한 이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더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1절 중반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오늘 세계 최고의 도시를 구가하지만 죄를 먹고 마시며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늘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잠이라는 표현도 곱씹어 보면 우리 기독인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은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살려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기독인인 우리가 모든 것을 놓치고 잠들어 있으면 그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 일어나라, 깨어나라, 깰 때가 되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잠은 영적인 무관심일 겁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각성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가을에는 어디를 한번 가볼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걱정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존재인가, 나는 영적 각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메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걱정을 하면서, 이게 모두가 그렇죠. 잠이 오늘 제가 3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일찍 잤으니까요.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전날 했던 실수, 후회되는 것, 내 머릿속에 가장 깊이 남았던 고민거리가 먼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설교지만 토요일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정말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하나님이 그의 밭에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는 정작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창고 지을 걱정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고 자기 영혼도 없고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네 예배한 격에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이 잠을 구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명을 망각한 상태입니다. 구원이 끝인 줄 아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가방 길게 들고
설렁설렁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은혜라는 이름으로 예배해드리고 뭐 오늘 괜찮네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부르심의 그 목적 속에는 우리를 보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친 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이 등떠미로 니느웨로 보냈는데 가기 싫다고 이런저런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배미창에 깊은 망각에 잠을 청하던 요나, 여러분 일어나고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또 교회도.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구원에 그야말로 우리는 막바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 때도 이런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성경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지금도 그러냐?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이 신학적으로는 종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 종말이란 끝에 끝부분에 왔다. 그 말세 지말이라는 걸 느껴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구원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혹시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삼손처럼 된 건 아닌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들어서 죽음을 향해 치닫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너희가 마땅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적 이해는 믿음을 향한 첫걸음이고 정말 신앙인다운 변화를 만드는 첫 시작입니다. 현실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성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사장들을 키우는 강의를 하는 사장들의 사장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분 강의를 듣고 제가 최근에 참 느낀 게 있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주제와 맞아서 나누고 싶은데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정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사랑하고 또 키우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가 있는 건 마치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부양 가족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륙을 준비해야 될 항공기와 같아요. 내려올 때가 아니라 이제 정말 많은 에너지를 비축해서 자기를 만들어서 그 목적도로 자기를 이륙시켜야 될 그때 부양 가족이 달리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공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를 10년 이상 강아지를 키워봤고 또 강아지가 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얘들이 또 은근히 서열을 알잖아요. 아무리 밥 줘도 제가 딱 나타나면 팍 뛰어와서 팍 뭐 그러고 다 알고 그 기쁨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수긍이 가는 얘기였습니다.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그렇게 부양가족을 달고 이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 있어요. 고3이 수능을 코앞에 두고 PC방에 앉아있다. 이건 뭐 게임 오버잖아. 게임만 게임 오버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하는 이 종말의 카이로스, 이 재림의 시간을 우리 뇌리 속에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내가 날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제 은퇴 날짜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정하는 그때를 바라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야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현실 인식.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입어야 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데 12절에 함께 읽을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12절에 입으라고 했습니다만은 입으려면 먼저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일들 오늘 우리와 조금도 안 다른 것 같아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무너지는 어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문제,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표현도 참 우리가 역시 다시 좀 들여다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빛의 갑옷이라는 말만 가만히 묵상해봐도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막 갑옷을 누가 입나요? 군인이 입는 겁니다. 그냥 쇼로 군인이 아니라 정말 싸움을 앞두고 상대방의 공격을 어떻게 피해를 줄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옷이, 전투의 생명을 지켜주는 옷이 갑옷 아닙니까? 이런 복장을 염두에 둔다면 이미 기독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 이 표현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딱 시작한다는 것은, 우린 이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멍청한 사람은 아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뭔 전쟁이야? 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번 두들겨 맞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피해자로,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구질구질한 그런 변명꾼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입는 것은 특정한 방식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학생이 교복을 입고 죄인이 죄수복을 입는 것처럼 오늘 내가 입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각성시켜줍니다. 우린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야 될 바로 그 선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을 좀 더 설명하는 내용이 사실은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그분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두 가지 주제를 놓치지 않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를 닮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그 예수의 복음 자체로 대단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누구의 손에 어떤 포장지에 담겨 들려 전해지느냐라는 것도 그 복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누가 전하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삶이 부족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더더 제가 교육자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있으면 늘 그럽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오래전에 담임이 처음 되고 갔을 때도 막 나누는 시간에 그랬어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세계 교회사에 남을 만한 제자훈련이라는 그 툴을 나누는 시간인데 목사님들이 다 막 이제 충만해서 막 나도 제자훈련, 제가 그때 또 철이 없을 때니까 한마디였죠. 오카느미를 보라고. 오카느미 손에 들려있는 그 툴이 아니라 그 툴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있다. 누가 하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만 무엇보다도
복음만을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셨던 그분의 삶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토도 가치도 내 인생의 모든 자원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렇게 옷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표준 새번역을 보면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노로 했던 그 타락한 세상 체계 그 전체가 육신으로 상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 있지만 이 예배당보다 이 예배당이 훨씬 더 중요, 이 성전이.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성품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이 죄성은 우리를 다시 그 예전 세계로 끌고 가려고 걸핏하면 잡고 늘어진대. 이건 너무너무 쉬운 길이에요. 왜? 우리가 맨날 살던 곳이고 우리가 맨날 있던 곳이에요. 특별한 훈련 없이도 그냥 가면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정욕의 횡포에 휘둘리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정욕은 일생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만 만족은 끝이 없다. 어떤 쾌락, 어떤 최고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탄산수처럼 하더라도 곧 적응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을 얻었을 때 황홀할 만큼 행복하지만 금세 두 번, 세 번 하면서 적응되고 무덤덤해집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이라는 건데요. 정말 바라던 빨간 차를 샀습니다. 내 평생의 직업을 행하면서 돈을 모아서 2주, 두 달쯤 타고 나면 별로 자극이 줄어들면서 무덤덤해지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바울의 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될 진짜 빛이 뭐예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인 줄 믿습니다. 마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자,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가나다의 큰 빛교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얼마나 멋있게 지은 거예요. 세계 선교를 정말 북한 선교를 모토로 하던 교회잖아요. 때를 따라 자신을 잘 갖추고 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잘 분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는 이런 재림에 임박한 시기를 잘 분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 예수를 전하는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사회에 할 줄 믿습니다. 삼손처럼 살았더라도 다시 마지막 힘을 내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보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읽고 정말 기가 막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중학생 여자애 둘이가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뭘 하고 사느냐고 물으니까 집을 나온 지 좀 됐는데 조건 만남을 하면 하룻밤에 한 타임에 35만 원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벌면서 전혀 문제없이 잘 살고 있대요.
자기가 직업을 갖고 안정이 돼서 500만 원 수입이 될 때까지는 일을 계속하고 싶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 놀라서 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시하게 알바하고 뭐 부모한테 용돈 달라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보편적인 제정신인 아이들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기자가 찾아가면 만나고 얼굴이 다 노출되진 않지만 공개 인터뷰를 하고 기사화 될 만큼 당당한 세상, 뭐가 얼마 더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역과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때가 나실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되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성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고 보람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사역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자신을 보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어요. 다 같이 벙벙한 게 어떻게 이 복음의 본질을 잡고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평생을 떠드는지, 더 놀라운 건 실증 잘 내는 제가 지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흉내만 내는 그 복음 증거에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 마지막 얘기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한 교인의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더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초초에 있는 그를 찾아갔더니만 컴컴한 뒷방에 그는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도 압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죽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떠들고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말한데도 난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고 나의 복음 증거를 통해 단 한 사람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만나는 게 부끄럽습니다. 조진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